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또 항생 매매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현명한 항생 거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낯설기 때문에 좀 망설였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항생 튜토리얼 시간인데요.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일장 그 홍콩 항생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 강세 동조로 위험 선호가 높아지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게 잡혀 있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면서 8일 이상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소비 증가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일 중국 야간장을 보시게 되면 그 본토 A50과 항생지수가 좀 상위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A50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데 반해서 홍콩의 항생지수는 미국 증시 신고가에 힘입어서 드디어 2만 8천선을 상방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 본장에서 2만 8천선을 제대로 지켜내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하신 2만 8천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도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 그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어제도 그 해외 선물 거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심화 학습으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어제 해외 선물 거래제도 관련된 반대 매매 제도인 추가 증거금, 장중위험도, 그리고 만기 반대 매매 말씀드렸습니다. 만기 반대 매매야 뭐 선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추가 증거금과 장중위험도 반대 매매는 가급적 안 겪는 거를 원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추가 증거금과 장중위험도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숙지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해외 선물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환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 왠지 영어가 많이 쓰여 있고 외화 통화로 거래해야 될 것은 어려울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런 환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선물은 해외에 상장된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거래 통화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CME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거래가 하고요. 니케이 지수는 엔화, 그리고 유로 유렉스 거래소에 있는 상품들은 유로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홍콩으로 상장된 종목들은 홍콩 달러, 즉그 현지 통화로 환전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 선물 서비스하는 증권 선물사에서는 이런 이제 가환전 제도라든가 통화 증거금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멀티 통화 증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통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통화들을 다한데 묶어서 모든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고 환변동을 고려해서 약 증거금의 90% 정도를 사용하게끔 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통화금 제도를 쓰게 되면 환전 없이 거래를 하고 이후에 자동적으로 사용한 증거금만큼만 환전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멀티 통화 증거금 제도를 쓰는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한전에 대한 리스크, 불편함이 상당히 감소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이제 멀티통화증권, 원화증권 같은, 그 제도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이 데이트레이딩은, 의미로 따지자면 당일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거죠. 해외 선물에서 오버나잇 기준은, 장 종료 직전, 거의 한 새벽 6시까지, 거래를 한다면 그 전에 팔게, 청산을 하게 되면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휴장 전까지 팔게 되면요. 근데 이게 다음 날까지 뭐 아침 7시든 8시든 이때 팔게 되면 오버나잇을 한 거로 보거든요. 이제 증거금을 미국 거래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 증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당일 청산하기 때문에 환전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화증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자체가 어쩌면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고 매매 성향에 따라 데이트레이더든 추세 매매든 선택할 수 있겠지만 데이트레이딩의 경우는 이런 멀티통화증권을 이용하게 되면 환변동 위험을 크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선물의 거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항생 튜토리얼 시간 하나금융 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쉽고 기본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항생 거래 시작할 텐데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항생 매매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여건문 대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또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되게 좋은 수익률, 43틱의 수익률 보고 이제 방송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한 매수 추세를 보였었는데 계속 그 뒤로도 매수 추세가 이어졌었나요? 네, 오후장에서도 28,000선을 돌파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전일장에 나왔고요. 네. 요즘에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세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지수형에 관한 뭐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항생 지수까지 국내 선물까지도요. 굉장히 네. 이제 매수 세력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장 항생 지수도 글로벌 증시를 당연히 따라가겠죠. 항생에는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선물 지수 중에 하나인데 뉴욕 증시를 따라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그런 선례들이 많습니다. 네. 어제도 28,000선 돌파하면서 굉장히 매수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중에서 일단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3틱 정도 어제 수익 거뒀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로 진입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해서 한 번 더 수익 거뒀는데 매매 복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거래한 내용이고요. 어제 이제 27945에서 매수 진입하면서 2차 청산까지 오면서 1차 청산은 27863이었고요. 네. 그리고 18개 수익 거두고요. 2차 청산은 27988에서 25개 수익 거두면서 43틱으로 일단은 좋은 시작을 출발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망세 가지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 보여서 28,000선이죠. 28,000선에서 매수로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요. 1차 통상 같은 경우는 28,020에서 17틱 정도 네. 짧게 수익 거뒀고요. 그리고 2차 청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반등받고 내려오면은 진입반 효과 전에서 청산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데 다행히 진입반 효과 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80, 28까지 2차 청산 좀 짧게 청산하면서 25틱 수익 거뒀고요. 네, 좋은 성과를 보셨네요. 방송에서는 43틱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는 또 1차, 2차 청산까지 합해서 25틱 무려 지금 합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얻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투자를 하셨나요? 네. 네, 어제 워낙 매수 추세가 강하게 네.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대응을 했고요. 어제는 네. 아주 좋게 이번 주 첫 시작을 빨간색으로 수익 마감으로 시작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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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또 오늘도 좋은 또 수익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계속 어쨌든 말에 이제 뭐 수익이라는 거는요. 네. 수익이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 저희한테 준다고들 많이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수익 마감을 한 거를, 어제 수익 마감을 했다고 해서 오늘 장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이제 편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고 내일은 또 내일의 또 새로운 시작이죠. 네. 하루하루, 원칙을 지켜가면서 세력이 확실하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때만 대응하면서 진입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진입 횟수가 많을수록 리스크에 오히려 노출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진입 횟수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보통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현재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네. 무료 방송을 진행되나요? 네, 오늘하고 내일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네. 주간 리딩에서 보통 항생에서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진입을 안 합니다. 굉장하게 진입을 천천히 하고 기다리면서 하기 때문에 진입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너무 빈번하면은 분명히 원칙도 무너지고 손실 마감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료 방송을 원래 저번 주까지 하셨다가 안 하셨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오늘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무료 방송 오늘하고 내일 하고요. 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아, 12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간 리딩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20시까지는 오후 리딩인데 이제 채팅으로 좀 진입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야간 리딩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진행하는데 주간 리딩과 야간 리딩만 음성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후 채팅 리딩까지 하면은 거의 18시간에서 한 20시간을 네. 리딩을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추천 자리가 나온다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시는데요. 9시부터 1시까지 주간 리딩을 하시고 또 2시부터 8시까지는 채팅으로 진입 자리를 봐주시고 또 야간 리딩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좋은 또 매매 전략을 팁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료 방송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어제 이렇게 항생 시장이 좋았는데 국내 선물은 어땠나요? 그 전에 일단 항생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항생 시초가 28135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네요. 초반부터 빨리 움직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위에 저항선에 대한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은 28160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밑에 저항선은 28085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야지 대응할 수 있고요.
일단은 위에 있는 저항성 28160에서 네? 돌파를 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매수 추세가 나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하방세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관망세 가지면서 진입자리를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시초가는 28,135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28,160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면 매수 추세를 보시고 그 아래면은 좀 더 관망세를 보시면서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가능성이 크지만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28160에서 매수로 강하게 올라오는 움직임 확인하고 나서 저희는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초가 28,135를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네. 어제 28,160에서요. 어제 그 오후 3시 반부터 계속 이전 전일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지금 위에 고점이 워낙 상승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위에 저항대를 그어놓을 근거가 과거의 이력들이 어제 전일장밖에 없습니다. 어제 28160에서 계속 부딪히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 전고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항선을 그어두고요. 네. 오늘장에서 여기서 28160에서 무조건 저항을 받고 떨어질 거다라는 게 아니고 어제 전일장에서 계속 물려 있었던 구간이니 저희가 체크를 해두고 오늘장에서 이 역할이 어떻게 지지선을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그 역할을 이제 참고를 하려고 그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살짝 뚫었다가 오히려 반등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거의 시초가까지 내려온 모습으로 현재 보입니다. 좀 기다려보면서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28,13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아직 확실한 방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매수 추세로 보셨는데요. 한번 매수가 이제 28,160을 돌파하면은 이제 매수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이제 또 국내 선물 제장을 했잖아요. 국내 선물 상황은 어떤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하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매수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굉장하게 매수 추세 나오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 일단 제가 27975에서 저항선 그어놨는데, 그 안에서 계속 지금 물려있는 구간으로 보이죠? 지금 국내 선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국내 선물입니다. 네. 27975에서 오늘장에서 계속 여기서 물려있으면서 오늘 일단 방향성 안 나온 걸로 보이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네.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긴 연휴가 시작되는 보통적으로요, 설례를 보면은 긴 연휴가 시작되는 지금 거의 한 10일간 연휴가 오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정말 긴 연휴인데요. 네. 네. 한 7일 정도 매매일수록 7일 전부터 시장에 좀 영향이 옵니다. 그 어떤 영향이 오냐면은 이번에 연휴 기간 때 중요한 지표들도 있죠. 경제 지표들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긴 연휴 기간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나서 분명히 흐름이 강하게 나올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가 국내 선물 차트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항생입니다. 네네. 예, 항생 보면서 제가 국내 선물은 아까 잠시 보였는데 전일장에서 매수 추세로 네. 나온 걸로 예, 제가 보여드렸고요.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휴 전에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세로 움직임이 나온다, 국내 선물이 하락세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은 연휴 끝나고 나서 그 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 전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위아래로 좀 강하게 추세 나오기에는 좀 사실상 어렵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는 아무래도 항생 지수 선물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항생 지수 선물이 보이고 있고요. 국내 선물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추석 연휴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여행도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좀 더 연휴가 끝난 다음에 확실한 방향이 잡힐 것 같으니까요. 좀 더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기보다는 관망세로 지켜봐야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항생 지수 선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네. 국내 선물이 이제 중국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연휴랑 네. 상관없고요. 우리나라 연휴가 긴 건데 이럴 때 국내 선물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연휴 때문에 투자 승리,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라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바로 항생을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연휴 기간 때 장점이죠. 네. 예, 항생이나 종목은 낮 시간대, 지금 시간대에 가장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같이 하시고요. 국내 선물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항생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생이 그때 움직임 나오면 또 연휴 기간 때도 대응을 잠깐 시간 내서 흐름 잘 나오면은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은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주간 리딩에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도 하시고 항생 지수도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나온 시장 부여잡고 있어봤자 흐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가 네. 부여잡고 있는다고 흐름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흐름 나오는 종목을 저희가 봤을 때, 포착을 했을 때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안 나오는데 계속 붙잡고 부여잡고 있으면은 시간만 아깝고 그리고 힘들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항생 선물도 같이 보시고요. 더불어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주식에서 분명히 요즘에 이제 기업 실적 평가 나올 때죠, 그렇죠? 네. 기업 실적 이제 중요한 시점인데 발표가 나오면, 나오지 않고 네.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성이 안 보인다 하면은 상생 선물에서 자체적인 움직임 지금 딱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강하게 움직일 때, 그때 항생 선물도 같이 대응하는 것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초가 28,135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면서요.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주 보내주시는 7008님인데요. 자, 오늘 미국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미국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미국장 제가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나스닥이고요. 네. 나스닥 200픽이고 밑에 있는 차트가 S&P 500봉입니다.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추세가 나왔는데 어제 새벽에 하방세로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렇네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내 회복을 못하면서 현재 가격대 형성되어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내려왔지만은 거의 다 회복하면서 올라왔지만은 떨어진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하락세 나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일단은 어제 장에서는 저는 올라갈 거라 보이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왔다고 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들어가려면은 오늘 장에서 오늘 새벽 장에서 떨어진 저점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59.67.25죠. 저점 보이시는데. 59.67.25가 저점인데 여기 저점 근처에서 눌러줄 때 매수로 진입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 분봉으로 보시면은 2497.75입니다.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네네, 지금 저점인데 네. 저점 근처에서 매수로 오히려 눌림 받았을 때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24,907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으로 해주시겠어요? 24,097점
7호요. 7호요? 네. 네, 거기에서? 7호에서 7호 부근에서 매수로 네. 오히려 눌러주는 방향으로 눌러줄 때 매수로 진입하는 게 좋다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967.50입니다. 5967.50 정도에서 매수로 진입하는 것이 좋은데 왜 지금 매수로 진입을 하냐? 단순히 저점이니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FOMC 오늘 금리 인상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는 큰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잖아요. 네. 조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전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방세로 나오면은 그 눌리는 자리를 보고 투자자들이 아 눌림 받았다 이거는 어차피 강하게 매수 추세로 큰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려지니까 오히려 더 매수 세력이 붙어버려요 지금은. 네.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폭 하락은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현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탄도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제는 내성이 생긴 거죠. 심리가 굉장히 완화됐죠. 그렇죠. 네. 네,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지적적 리스크가 이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소폭 하락세가 나오면은 그 하락세를 밑거름을 오히려 매수, 전체적인 큰 추세의 세력이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더 강하게 나오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조정 잘 받았을 때 잘 받았던 새벽 내내 저점을 갱신했던 그 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그 저점의 저항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매수로 진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폭 하락은 강한 매수의 흐름으로 또 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좋은 좀 매수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또 여건문 대표의 말씀처럼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항셍 지수 선물 상황을 보면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항생 개장하고 나서요. 네. 제가 지금 수직선으로 그어드릴게요. 네. 제가 대응을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수직선 이후에 지금 현재 움직임인데 제가 보시면은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 있는 저항선 그렇게 강하게 뚫은 것도 아니고요. 밑에 있는 저점에서 계속 그냥 부딪히고 있죠. 그러네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짧은 박스권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야지 매수 추세로 확실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 밑에 저점으로 내려가면 다시 한번 세력을 확인하고 지지선, 지지와 저항대 구별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기에 이게 추세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추세에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쵸? 오늘 추세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10시 29분 돼가는데 움직임도 지금 슬슬 좀 움직임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좀 강해지고요. 확실하게 밀어주는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고 그런 움직임 안 나오면은 끝까지 대응 안 하면서 관망세 가져보도록 하고요. 진입자리 나오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못 들어가요. 기다려야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기다리다가 답답하셔서 한번 해볼까라기보다는 그 매수 추세 그리고 매도 추세가 확실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그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지금 갑자기 고점 돌파하면서요. 지금 매수 추세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첫 자리를요. 네. 보면은 28일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이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돌파했습니다. 매수세로 강하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28,160 저항선 돌파했습니다. 네, 항상 28,163에서요.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8163에서 매수로 진입하고요.
상세 28일 6탄에서 매수로 진입하고 손절호가는 일단 20개로 잡고요. 28일 20개면 43이죠. 네. 43까지 버텨보고 이전에서 체결되면서 매수세력 올라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8,163에서 매수 진입했고요. 손절호가 20틱 잡아서 28,143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매수 진입이 지금 28,182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1차 청산의 자리를 확실히 졌을 때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네. 지금 이제 바로 체결됐고요. 네, 체결됐습니다. 체결됐고요. 손절호가는 28,143까지 좀 스무틱으로 오늘 첫 자리 좀 가볍게 몸푼다고 생각하시고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1차 청산 자리는 이제 좀 짧게 28,180으로 잡고요. 그리고 네. 2차 청산은 위에 전고점 전인 28,19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호가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43까지 홀딩하면서 이전에서 밀어주는 움직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방향이 아직 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매수 추세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차 청산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28,180으로 잡아주셨고요. 2차 청산 자리는 전고점 직전이었던 28,192로 잡으셨는데 일단 1차 청산 자리 진입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일단은 만약에 28,143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면은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하면 되고요. 그럼요. 그 전에서 네. 올라오면은 80까지 올라오면 일단 1차 청산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차 청산 한 다음에는 저희 진입한 속박까지 내려오면은 본청으로 잡고 2차 청산 28,192까지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움직임에서 지지 받으면서 매수 추세로 나와야 됩니다. 28,180까지 1차 청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1차 청산 자리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28,180까지 네, 다가갔지. 네, 지금 계속 올라갔네요. 그죠? 네, 순식간에 네. 2차 청산까지 하면서요. 네. 1차 청산 28,180까지 올라오면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2차 청산 전고점이죠. 28,192까지 올라오면서 2차 청산까지 수익 거두면서 현재 포지션 빠져나왔고요. 오늘 첫 띠는 리스크 관리. 43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오늘 첫 자리도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좋네요. 오늘도 첫 출발이 좋네요. 어제 1차, 2차 청산까지 해서 43틱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오늘도 초반에 이렇게 좋은 또 수익이 나서 1차 청산 28,180을 또 바로 지나서 2차 청산인 28,192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총 오늘 몇 틱의 수익을 얻으신 건가요? 저도 지금 네,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자리 1차 청산 자리가 17틱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12틱으로 해서 첫 번째 자리 17틱이고 네. 그리고 1차 청산과 2차 청산 자리 12틱으로 해서 29틱 정도 현재 수익 거두고 빠져나왔고 현재 포지션 수익 거두고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좀 관망 때 다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항상 초반에 좋은 수익을 얻어서 그다음부터는 자리를 좀 잡을 때 천천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이제 그 방송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웃고 계시지 않을까. 29틱의 좋은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죠. 한번 여유롭게 어떤 흐름인지 매수 추세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추세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일단 저희 2차 청산 자리까지 줬고요. 네. 2차 청산 자리까지 준 다음에 현재 움직임이 2차 청산 자리 주고 전거점에서 저항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면서 대응할 필요는 저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도 오르고, 그리고 항생도 오르고 있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른다고 해서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들어가지 않고요.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그 진입 효과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수익을 또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늘 괜찮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생 지수 선물을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선물 상황은 어떤지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국내 선물은 관망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전략적인 관망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지금 차트 띄워드렸거든요. 자, 국내 선물 지금 이게 오늘 움직임입니다. 오늘 움직임인데, 움직임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5분봉을 보시더라도 계속 위아래로 그냥 처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강하게 흐름 나오면 대응하도록 하고요. 전략적으로, 국내 선물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망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항생을 보는데 지금 항생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 선물 대응 안 하고 항생으로 대응하면서 저 현재 29띠 수익 거두고 빠져나왔습니다. 네, 국내 선물은 관망세, 전략적인 관망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국내 선물 시장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관망세를 가지기로 하고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 선물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해외 선물의 눈길을 돌려서 또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변동폭이 그 항생 지수 선물, 그 해외 선물이 좀더 많이 큰 편이죠? 그럼요. 우리 국내 선물도 잘 나와요. 흐름 잘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조 싶어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선물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국내 선물도 변동성 나오고 추세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성과가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은 안 나올 때도 반면에 지지부진하고 말씀 그대로 전략적인 관망세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 대응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보이고 있는데 항생 지수는 지지와 저항대를 잘 구별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보다는 이럴 때는 항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센티비에서 전문가 방송 현재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서 나가는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래요? 리딩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무료로 전문가 방송을 볼수 있는 점이니까 많이들 좋은 오셨으면 기회네요.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이제 목표를 잡는 거를 좋아해요. 목표가 중요하죠. 옛날에 학창 시절 때도 제가 그렇게 뭐 공부를 뛰어나게 한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목표를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인데 현재 센티비에서 서울경제 센티비 전문가 방송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200틱 수익 만들기를 저는 지금 목표를 만들고 지금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인데요. 현재는 지금 벌써 월요일, 화요일 이번 29틱 진입까지 포함해서 현재 수익 금액이 77틱입니다. 이번 주 안에 200틱 수익 만드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저번 주도 진행했어요. 저번 주도 200틱 수익 만들기 진행하고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매일에서 5일이죠. 4매일에서 일주일 동안 200틱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주는 약 120틱 정도 수익 거두고 아쉽게도 200틱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120틱 정도면은 충분한 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저번 주는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아주 좋게 출발했기 때문에 200틱 수익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이번 꼭주 목표 쭉 달려가고 달성. 싶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주간 리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시부터 8시까지는 채팅으로 진입 자리를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리딩은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니까요. 정말 왜약 24시간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 좋은 기회니까요. 꼭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시간 내실 때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리딩 시간이 좀 길죠, 굉장히. 그렇죠? 리딩 시간도 길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TV 프로그램도 스케줄 소화를 하고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오시는 것보다 지금 한창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오셔야지 가장 좋은 추천 자리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교육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성심성의껏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네, 이럴 때 적극적으로 오셔서 해외 선물과 그리고 주간에 국내 선물 하는데 항생도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오셔서 질문하시고 오셔서 구경하러 오시면 됩니다. 가장 열성적으로 할 때 오세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지만은 지금 아주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이 제 기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또 항생지수 선물 현재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지금 약간 매수 네. 추세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항생 일단 저희 2차 청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저희 2차 청산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면 2차 청산을 지금 한 상태 한 호가에서 더 올라갔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전에서 올라온 움직임에 대해서 수익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지지 매수 추세가 나왔는데 저희가 2차 청산한 호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청산한 호가가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했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첫 번째 진입했을 때 2차 청산 자리에서 청산을 했던 호가는 저항선에서 잘 빠져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2차 청산 자리 거고요. 28,192에서 이제 빠져나간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거기에서 28,192에서 지지받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올라갔던 수익 결과론적으로 올라왔다고 수익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저항선에서 2차 청산을 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요. 2차 청산 자리 저항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저항선 전에서 정확한 저항선 전에서 청산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뒀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전에 올라갔지만은 저희가 청산 자리에서 저희가 했던 청산 자리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 나올 때 대응하면 되고요. 네. 현재는 매수 추세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뭐 강하게 흐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밑에 있는 저점을 계속 추세선을 그리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추세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뭐 초반에 워낙 좋은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보면서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면 또 점점 좋은 실력, 또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추세선을 그리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은 50틱으로 설명을 위해서 제가 50틱으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추세선에 보통적으로 200틱 이상 정도나 그리고 분봉으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밑에 있는 저점이 있죠. 두 저점을 잇는 선이 매수 추세의 지지선입니다. 네. 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매수 추세의 지지선인데 일단은 보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반등 위아래로 봤다가 이전에 저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281, 3호에서 일단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저항선 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저항선을 그으면은 추세선을 긋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두 저점을 잇는 수평선이 매수 추세의 지지를 역할을 하는 매수
추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28160에서 진입하면서 여기서 진입하면서 추세선을 그어도 충분히 진입자리는 현재 짧게나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저점을 잇는 여기와 여기 두 저점을 잇는 매수 추세, 두 저점을 잇는 수평선이 바로 매수 추세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지지선에서 이탈하면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관망세를 가지고 그리고 추세선과 제가 그어놓은 저항선 기준으로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좀 쉽게 50틱으로 보여드리는데 네? 보통적으로 한 200틱 아무리 최소 단위로 200틱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200틱 기준으로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200틱 기준으로 보면요. 오늘 저점 근처에서요. 지금 추세선 부딪힌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흰색 선 보이시죠? 네네,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에서 있는 추세선, 수직선을 그었는데 지금 현재 추세선에서 물리면서 지지 역할을 좀 모이는 모습 보이지만은 위에 있는 저항대는 28193으로 보이죠. 네. 그럼 여기서 28193을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아, 매도 추세가 유력하다. 이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다. 이 위에 저항선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추세 확실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라고 일단은 매수라는 매수 선물은 매수 매도라는 양방향의 길인데 그 양방향의 길에서 일단은 하나의 선택 매수로 대응하겠다는 선택을 길을 잡으면요 확실히 대응하기 좀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매수 추세선을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탈하면서 28160까지 떨어지면요. 그때는 추세선에 이탈을 했으니까 일단 좀 관망세 가지면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네. 저는 좀 관망세 가지면서 다시 한번 진입자리 보도록 하고요. 진입자리 나오면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샵 008이 건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바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셨던 거 평소에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장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할까요?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어놓은 저항선을 효과를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초가는 28135였습니다. 그렇죠? 네. 28135에서 저항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28160, 현재 물려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28193입니다. 이 세 가지 저항선 안에서, 저항과 지지선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세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돌파하는지 아니면은 돌파하고 하락세로 나오는지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추천 저항 자리는 28135와 그리고 6093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세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하는지 좀 어렵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에서 제가 강연한 것도 있으니까 교육 자료도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죠. 네.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무료방송에 오셔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굉장히 지금 제가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오셔서 저랑 함께 항생지수라는 종목, 낮 주간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좀 같이 공부하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후장까지도 전략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초가 28,135 그리고 저항선이었던 28,160 그리고 저희가 2차 청산 자리였던 28,193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셔서 매수 추세인지 매도 추세인지를 확실히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수익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팁을 알려주신 북두시성 여건문 대표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29틱 수익 거뒀는데 네. 끝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방송에 저희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목소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